같이 한번 문을 띄워볼까요? 홀가분으로 홀 홀가분 같은데 가 아니요? 그럼 같이 좀 마셔서 해봐요. 가 가면 가면 마지막 훈 네, 홀가분 같은데 가면 이게 좋을 거예요. 선생신데도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이 설렐까요? 잘 들어봤습니다. 마치 대본이 있는 것 같네요. 아, 지금부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진짜 홀가분을 잘 보내고 계시고 바라봤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들께 저희가 부탁드린 게 있거든요. 홀가분한 마음을 담아서 인스타그램 한번 업로드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어떤 사진들을 올려주셨을지 같이 한번 볼까요?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신 사진들을 만나보겠습니다. 아, 네. 아, 예쁜 사진 참 많네요. 연인분들도 계시고. 네. 저기 인생각서. 제가. 인생각서. 많이 방문해주세요. 아이유 씨가 보실 때, 네. 이 사진 중에서 어떤 사진이 가장 홀가분하다 이렇게 느껴지시나요? 저는 이제 좀 연인분들이신 것 같은데. 핑크다. 맞죠? 핑크다 탄다. 네네. 핑크다 탄다. 저분들. 연인들 같이 오기 참 좋은 축제인 것 같아요. 행복해 보이시고. 아, 감사합니다. 그럼 저분들한테 깜짝 선물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. 어떤 선물? 선물이요? 네. 혹시 핑크단 판다분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. 주변에 저기 계신데요? 찾으셨습니까? 바로 앞에. 네. 앞자리. 선물로. 네. 아이유 씨와의 셀카기 해드리겠습니다. 잠깐만 자리에서 뒷단 대기해주시고요. 네. 왜 이렇게 대기해달라고 말씀드렸냐면 저희가 두 팀을 더 뽑을 겁니다. 아, 네. 자, 바로 다음 후보 만나볼까요? 아, 예쁩니다. 또 가족 단위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. 여기 모녀. 아, 세 번째. 위에서 세 번째 잡고. 네네. 네, 한번 같이 볼까요? 네. 네. 아, 아, 너무, 또, 치호가 너무 예쁘게 이렇게 입고. 천사같이 입었어, 그렇죠? COE163. 코에 163. 계신가요? 손 들어주세요. 자, 주변에서 발견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. 자, 여러분 아시죠? 지금부터 열을 세겠습니다. 열 사이에. 안 나오면 꽝입니다. 다 같이. 열. 아홉, 여덟, 일곱, 여섯, 다섯, 넷, 셋, 둘, 하나. 안 계신가 봐요. 안 계셔요. 아유, 이분은 얼마나. 다른 분 지금 즐기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그럼 다른 분을. 다른 분을 뽑아보고. 화면을 한 번 더 바꿔주실 수 있나요? 혹시 색으로 한 번 해보자면, 네. 여기 남매의 친구인데요. 남매? 너무 어렵습니다. 블라블라 베베 쓰시는 분. 자, 손 들어주세요. 정말 주변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. 계신가요? 없으시면. 저기? 저기 맞아요. 맞아요. 축하드립니다. 무대 앞으로. 머니까 미리 이쪽으로 이동해 주세요. 마지막 행운의 한 팀. 긴장됩니다. 마지막 한 팀. 보여주세요. 방금 전에 올려주신 분인데 500 사진으로 찍으신 분이 정말 예민하셨어요. 오늘 주인공 누가 될 것인지. 여기 귀여운 친구들. 여기 두 명이요? 네. 가운데. 네네. 네, 이분들. 청문방구 두 분. 울트라 캡숑님. 아, 제가 읽기 쉽습니다. 울트라 캡숑 두. 계신가요? 형제, 손 들어주세요. 아, 여기에요. 울트라 캡숑. 축하드립니다. 네, 앞으로 세 분, 세 팀 무대로 모시겠습니다. 앞으로 나와주세요. 좀 앞으로 나와주시면. 뭐 하냐.
분께서 그 안에 세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. 아, 네. 이 노래는 스위스로가 부른 노래입니다. 네, 지금 나와주시고 계신가요? 네, 앞으로 무대 앞으로 올라와주시죠. 네, 다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아이유씨 요쪽으로 잠깐만 자리해 주세요. 더할까요? 여러분, 네, 앵콜을 좀 바꿔 하려고 그러다가 여러분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내기까지 하지 마세요, 하지 마세요. 여러분 체력을 아끼세요. 오늘 보셔야 될 공연이 너무 많습니다. 힘들지 마시고 한곡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낮에 화창한 이런 날씨에 잘 어울리는 곡으로 준비를 했어요. 함께 부르실 수 있으신 분들 정말 여름의 끝자락인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여름 정말 데뷔하면서 가장 바쁜 여름이었거든요. 힘들기도 힘들었지만 보람성도 많았고 나중에 스카피를 열어봤을 때 너무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은 여름이어서 행복하게 보냈는데 저희 관객분들도 그런 여름이셨기를 바라고요. 다가올 가을과 겨울은 좀 따뜻하고 아름다운 시기가 좋겠습니다. 그리고 진짜 나중에 어딘가에서